지구촌 젊은이들의 열정의 무대. 광주 유대회 경기 소식을 알아보는 하이라이트 유니버시아드의 정혜란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25개를 목표로 삼았던 대한민국이 거침없는 금빛 질주로 일찌감치 목표를 채우더니 역대 유대회 최고 기록마저 훌쩍 뛰어넘으며 최고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흘렸을 선수들의 굵은 땀방울을 생각하니 오늘의 결과가 더욱 값지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경기 결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탁구대표팀이 혼합복식에서 김민석, 전지희 선수가 대만을 4대0으로 제압하며 탁구에서 첫 금메달을 안겨주는데 성공했습니다. 여자 핸드볼은 금메달 획득에 성큼 다가갔습니다. 조별리그 마지막 상대로 루마니아와 맞붙었던 여자 핸드볼팀. 경기 후반 루마니아의 거센 추격이 계속되면서 위기가 찾아왔지만 한국 수비가 침착하게 잘 막아내면서 결국 경기는 무승부로 마무리됐는데요. 조 1위로 결승 무대에 오른 여자 핸드볼팀이 끝까지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많은 기대와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선수는 리듬체조의 요정 손현재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손현재 선수는 리본 연기에서 리본 끝이 묶이는 실수가 있었지만 우아하고 아름다운 연기를 펼치며 18.950점을 기록했고요. 전날 볼과 후프까지 총 4개 종목에서 72.550점을 받아 한국 리듬체조 사상 최초로 시상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며 금빛 요정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상으로 하이라이트 유니버시아드를 마치겠습니다.